제가 유머사이트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굉장히 흥미롭게 본게 뭐냐면 은야 피라미드가 얼마나 오래된 건지 아냐 저기 있죠 저기 정말 얼마나 오래된 건지 한 5분에 10분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잘 모르시던데 이집트도 신화가 있어요 엔네아드라고 이집트의 그 신이 처음엔 누구냐 뭐 그리스로 치면 은 그리스 신화 뭐 이런 것처럼 신이 있어요 아톰 아니죠 아툼 아툼 이 자식들이 있습니다 슈태푸누다 아실 필요 없습니다 자식들이 있는데 어비스에서 탄생한 이집트의 창조의 신이라고 하는데 그 슈와 테프네트가 분명히 남매인데, 에... 자식을 낳아요. <laughs> 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부와 뉴트라는 자식을 낳는데, 에... 얘네도 남매인데, 에... 자식을 낳죠. 네 명이나 나서 요렇게가 장남, 장녀, 차남, 차녀. 남매죠. 또 남매인데, 얘네 둘이 결혼을 해서 얘를 낳아요. <laughs> 그래서 이집트는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얘네들도 결혼을 해서, 당시에는 뭐, 아담과 하와도 뭐, 애를 낳으면은 자기들 뿐이 없으니까, 아닌가? 아 이건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호루스라는 애가 태어납니다 요렇게 결혼을 했 근데 문제는 요 오시리스가 장남이고 이시스가 장년데 술을 먹고 어두운 밤에 그 장모님 딸과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장모님 자기 엄마잖아 하여튼 자기 엄마 딸과 아이 이상하다 하여튼 장모님 딸과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그랬는데 장모님 첫째 딸이 있고 장모님 둘째 딸이 있는데 헷갈려서 장모님 둘째 딸과 좋은 시간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자기 동생이 화를 내요. 이 세트란 애가 화를 내서 <laughs> 신화예요. 신화. 제가 뭐 이런 이상한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이 세트란 애가 이 화를 내서 자기 형을 갈갈이 찢어요. 아주 잔인한 뭐열몇 조각으로 분리시켰다 그래요. 문제는 그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자기가 헷갈렸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이 오시리스가 헷갈려서 부인이 아니라 저쪽 부인하고 이렇게 잘못했다가 그래서 나온 자식이 여기서부터 여러분도 압니다. 누구냐면은 아누비스. 어디서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 태생부터 조금 잘못 태어난 거죠. 엄마 아빠가 그 <laughs> 정상적인 관계는 에좀 아닌. 그래서 얘가 자기 아빠인지 나중에 명계그 그러니까 어비스의 신이 되는데, 거기를 예를 들면은 영화에서 뭐로 나오냐? 아누비스가 보통 자기 아빠가 있는 데를 보낼까 안 보낼까? 저울질 하죠. 요렇게 딱 누가 와요. 저죽었어야 하고 오면은 아누비스가 본 다음에 저울질 합니다. 죄, 뭐 착한 거, 저울질해서 이게 일로 가면은 아빠한테 가는 거죠. <laughs> 아빠한테. 이런 역할을 많이 하는 걸로 영화에 많이 나오는데 자 하이튼 저거는 뭐 다른 얘기고 그래서 결국 아내를 평에게 빼앗긴 헷갈린다 동생이 세트가 형을 죽여서 열몇 조각으로 보냈는데 그래서 그아 헷갈려 자기 누나인 1번 2번 3번 4번이 있죠 2번 누나가 자기 남편을 찾으러 가요 열네조각난 거를 가서 찾습니다 강에서 찾아서 그걸 합체시켜요 그래서 부활을 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신화리오인데 <laughs> 하여튼, 부활을 하는데, 또 이게 대단한 게, 이게 어떻게 그런 걸 써놨지? 물고기가 중요한 데를 삼켰어요. 중요한 데를 삼켜서 거기만 수습을 못해요. 그래서 그, 그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됐는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부활해서이 오시리스가 사후색이 신이 됩니다. 그 이집트의 파라오 형들이 부활을 위해서 이렇게 미이라가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는 오시리스의 화신이자, 아까 얘기했지만 오시리스의 아들인 그 얼굴 매모양 있는 이호루스 호르스의 화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후에 내려가면은 오시리스가 있잖아. 그러니까 나도 부활할 수 있다. 그래서 미이라가 돼. 까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살아난다는 거죠. 여기서, 자, 미이라가 되니까, 물론 자기 아빠가 그거 없이 부활을 해서 저 어둠의 세계로 가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매 모양의 정실의 자식 호루스 아까 기억나시죠? 이매 모양의 얼굴이 있던 얘가 가운데는 있이 신이 그 자기 아버지를 열네 조각 낸 자기 작은 아버지를 복수를 하고 이집트의 지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파라오들은 저 호루스의 화신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기를 그리고 싸우다 보니까 눈이 뭐 갈갈이 찢겼다. 세트가 아까 그 자기 작은 아버지가 자기 조카의 눈을 이렇게 찔러갖고 눈이 막 찢어졌는데 그게 회복이 됐대요. 그래서 요게 회복의 상징이랍니다. 호루스의 눈이 이열몇 조가 호루스의 눈이 찢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아마 이집트나 그런 데 가거나 어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요눈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 눈이 아 그래서 자기 작은 아버지한테 눈이 찢겼는데 저게 마법처럼 회복이 됐다. 이렇게 회복의 상징이다.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는 그리스 신화는 많이 알고 있지만 이집트 신화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이건 신하고 자 그래서 이집트 이제 본격적으로 파라오로 넘어가면은 이게 또 웃긴 게이 파라오 시대를 보면 일단 길어요. 일단 미친 듯이 긴데. 최초의 파라오라는 게 지금까지는 요 앞에 있는 요 마법과 그런 게 설화가 난무하는 신의 영역이고 최초의 파라오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BC 3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5000년 전에 최초의 파라오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재밌는 게 후보가 있어요 첫 번째 후보는 뭐 재미없으니까 넘어가면은 뭐 메네스 뭐 나르메르 그렇다고 하는데 뭐 그냥 후보가 있습니다 아, 얘네가 메네스라는 사람이 우려치면은 당군 할아버지구나 뭐 중국으로 치면 누가 될까 요순 황제가 될까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문제는 2번 후보가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이, 진짜입니까? 2번 후보가, 이집트 최초의 파라오, 5000년 전에 최초의 파라오 2번 후보가, 스콜피온 킹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아, 이게 실화입니다 아 이게 왜 나왔는지를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2001년에 나왔던, 미이라라는 영화에, 이렇게등장하는 형이 있거든요. 마지막에. 갑자기 여기서 막 들어, 명계 같은 데서 나와서, 개아빨 들고 와서, 뭐, 얘가 절을 하면서,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 뭐 이런 형 있잖아요. 이게 우리로 치면 당구 할아버지가 튀어나온거래 여기서 <laughs> 야 이게 진짜냐 우리로 치 당구 할아버지가 이 몽둥이 들고 튀어나온 거죠 곰과 호랑이를 옆에 두고 튀어나와서 싸우는 거다 야 그걸 몰랐네 최초의 후보랍니다 이게 진짜랍니다 저는 워낙 비전문가니까 가서 보면은 이 후보들 가운데 최초의 파라오 후보들 가운데 한 명이 정갈왕이다 진짜네 덜악의 스콜피오킹이다 야 그러면 왜 쟤네가 정갈왕이냐저 최초의 파라오라는 게 기록을 남긴 이런 곤봉의 머리가 있는데. 잘 보시면 여기 정갈 있죠? 요거. <laughs> 요게 얘라는 거죠. 얘라 그러면 안 되지. 요게 이분인데 여기 정갈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의해서 최초의 파라오가 정갈 왕이 됐다. 자 이게 영국에 있습니다. 참고로 영국에 있는데 요게 됐다 그럽니다. 그리고 대단한 게 그럼 최초의 파라오가 등장한 게 BC 3000년. BC가 뭔지 아시죠? Before Christ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2000년이면 은 0에서 2000을 살고 있잖아요. 요 뒤가 Before니까 BC니까 5000년 전에 최초의 파라오라는 기록이 그럼 언제 발견됐냐? 요때인데 요 간격이 1800년이래요. 그니까이 이집트는 간격을 자꾸 따지면은 이게 <laughs> 우리로 치면은 신라 삼국시대 의 문헌이 지금 발견되는 거하고 비슷한데 같은 이집트예요. 여기까지가 이집트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집트 왕조 시대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뭐 정확도는 뭐 알기 좀 힘들고 이게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국가적 보 이게 됐는데 일본에서도 있었죠, 옛날에. 뭐가 있었냐? 기억나시는 분 있겠지만 일본의 유물 조작 사건. 여기는 어디까지 갔냐? 그래도 저 이집트는 그게 뭐 bc 5천년 7천년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유물을 심어서 70만년 전으로 뒤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번 사불 뜰 때마다 일본 구석기 시대가 10만년씩 뒤로 갔던 기적을 창출했던 때가 있어요. 70만년이면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곳 중에 하나가 일본이 될수 있었죠. 정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주거지 유적이 일본이다. 일본 만물설이 될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전에는 일본 구석기시대가 5만 년 얘기를 했었는데, 삽 한번 풀 때마다 10만 년씩 뒤로 가서 70만 년까지 뒤로 갔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물론 뭐, 없어졌던 내용이 됐고.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국을 쭉 보면, 초기의 왕국이 언제냐? BC 3000년, 지금부터 5000년 전인데요. 초기 왕국만 한 500년 지속됐죠. 이때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었냐면은 어 <laughs> 원시인이거나 뭐 고인돌 만들었을래나 뭐 그때 그러고 있었던 때고 그때 이집트 왕국이 됐는데 자, 우리가 아는 이집트 왕국은 언제냐면은 이 피라미드 시대잖아요. 피라미드 시대는 그 바로 앞에 있는 요 고왕국 시대라고 하는데 요 때가 B.C. 2500년 지금부터 4,500년 전입니다. 맞저 아 요게 피라미드거든요. 그럼 이때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었냐면은. 역사에 따르면 <laughs> 비슷해요, 비슷해요. 왜냐면 우리 역사는 이거를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모르지만 무려 2,333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B.C. 2,333년. 이거 무지 막지하게 긴 거예요. 진짜라면, 진짜라. 2,333년은 거의 이집트 피라미드와 그뜰수 있는 뜨기에 조금 부족하지만 거의 뜰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하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참고로 조금 재밌는 얘기를 드리자면은 기자의 데스핑크스 보면은 코가 없잖아요. 코가 부서진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코가 없는 건 많이 아는데 이게 저 스핑크스 얼굴 보면 뭐가 없죠? 비교해보면 이게 없고 이게 없어요 여기 있는 코브라 같은 이런 모양이 없고 턱에 있는 수염이 없거든요 그럼 원래 없었냐? 원래는 있죠 원래는 이런 모양이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이게 어딨냐? 이집트 감은 있냐? 없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그렇죠. 영국감이 있습니다. <laughs> 저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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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수염이 5미터가 다 있는 건 아니라 그파편이 대형 박물관감이 있어요. 저기 요거죠, 요거, 요거. 요게 뭐냐면 못 알아보실까봐 이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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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다는 아니고 부서진 거. 부서진 게 저기 있다 그러면되게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은 꽤 크대요. 이만한 거니까 옆에서 보면은 저 턱수염이 이만한 거. 이만한 게 저기 대형 박물관에 감이 있고요. 저 코브라 장식. 아 어, 그것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럴 것 같은데. 그것도 역시 그 대형 박물관에. 왜 <laughs> 대형 박물관이지? <laughs> 남의 나라 그 턱수염하고 코브라 장식을 왜 걷다 갔다 또 하여튼 거기에 그가 있습니다. 왜냐면 얘네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잖아요. 영국의 식민지를 받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 뭐가 뭐 일본에 가는 있거 굉장히 비슷한데.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때 시대를 잘 몰라요. 피라미드만 봐서 알지. 우리는 이런 거 알잖아요. 뭐, 투탕 카멘. 이 형이나 뭐, 람세스 2세. 뭐 이런 분들 들어봤잖아요. 여기 람세스 2세의 뭐, 모습이래며 교과서에서 뭐, 이렇게 구조되어 있는 게. 이분들이 저 피라미드 시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분들은 저 피라미드와 천년 차이에요. 피라미드는 여기고, 저 형들은 여기야. 요 차이가 천 년이에요. 이때 우리나라 뭐였냐? 아무것도 아니었죠. 우리나라는 신라가 여기 등장하거든요. 헤 <laughs> 고구려 신라백제가 여기 등재.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아직 뭐가, 지금 뭐, 고인돌 만들고 뭐, 그러던 때고, 여기가 피라미드고, 저,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그, 이집트, 아, 그, 그러니까 파라오들은 여기예요, 여기. 그나마, 우리가 아는, 오래된 파라오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파라오들은 그것도 아니라, 여기입니다. 무슨 뭐, 로마하고 뭐가 되고, 뭐, 그시대는여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는 차이가 거의 2,500년이에요. 2,500년이면, 신라에서 지금 우리나라까지보다 시간이 길죠. 사실, 피라미드는 우리가 아는 역사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진다라고 할수 있고, 이집트 왕국이 얼마나 기냐면, 이게 쇠퇴를 했다 그러는데, 쇠퇴기만 천 년이랍니다. <laughs> 여기가 쇠퇴기거든요? 이집트 왕국의 쇠퇴기. 쇠퇴기가 천 년. 뭐, 그냥 뭐, 그랬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저 많은 게 지나고 나서 저 세태가 끝나고, 이집트 왕국이 다 끝나고 등장을 한게 로마죠. 그래서 로마는 사실상 저 고대 이집트 파라오 시대와 겹친 시기가 없고, 기자 피라미드와 2500년의 격차를 드러냈어요. 로마가 등장을 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지만, 로마가 등장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드디어 고구려신라의 백제가 등장하면서 한국 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실, 고대 이집트하고 우리나라하고는 겹치는 게 사실상 없죠. 사실, 그러니까 그거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시작하는 거고, 산바들 이집트 고대, 지금 고대 자를 안 붙였는데, 고대 파라오 역사는 대강 3000년 중에 겹치는 거는 고조선인데, 고조선 역사가 조금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 표로 만들어 봤어요. 이게 3100년부터 BC 100년까지인데, 요게 쭉 가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는 중에, 이거는 다 이집트 파라오 시대인데 이집트 파라오 시대에 2500년에 피라미드 나오고요 2300년에 저 동쪽에서 꼬레아에서 당군 할아버지 등장하셔서 곰과 호랑이가 같이 마늘로 싸우고 있었다가 여기고 조금 있다가 중국이 뭐 요순시대에서 전설 속의 사망오제가 요때 등장합니다 한참 뒤에 500년 뒤에 물론 이것도 지금 잘 아닐 것 같고 사실상 중국의 최초는 여기죠 뭐 갑골문자 나온 때 거기하고 피라미드가 1000년 차이가 나요 기자의 피라미드하고 중국의 뭐 은나라 상나라 갑골 문자가 있냐 없냐 발견이 되네 안되냐가 천년이고요 그 다음에 또한 600년 뒤에 주나라 그 다음에 우리가 춘추시대라고 했던 거와 피라미드가 한 2000년 차이가 나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중국 역사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겹친 게 없죠 여기는 거의 상고 시대에 가깝고 진시황과 항우 유방신라 고구려 백제가 2300년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고 여기서부터 2000년이 지난 게 현재죠 여기서부터 기자 피라미드와 여기서부터 현재가 피라미드가 더 길게 돼 있는 거죠. 물론 그 뒤에 이집트 역사를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됐어요. 저 때는 저렇게 찬란한 역사였지만, 그 다음엔 로마의 시대 600년, 이슬람의 시대 1000년, 1841년에 드디어 독립. 하자마자, 영국 식민지. 그래서 턱주갈이 없어지고 이, 이거 위에 있는 거 이거 코브라 날라가고 그 영국 보호령도 되다가 조금 있다가 드디어 독립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게 뭐 거의 뭐 1600년에 걸쳐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 더 재밌는 게 있는데 이집트 지도를 보면 시아는 이제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은 그 국경이 이렇게 생겼어요. 어쩜 이렇게 줄자로 그렸는지. <laughs> 야, 이게. <laughs> 이게 원래 그렇게 된 나라가 아니죠? 원래 그렇게 된 나라가 아니라, 영국, 프랑스 거였는데, 서로 국경을 나누다 보니까, 야, 22도 위, 오케이? 오케이. 21도 아래, 니네 거, 오케이 해서 국경이 이렇게 됐어요. 시, 실제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서 나뉘었는데, 수단, 리비아, 이집트가, 그래서 국경이 이렇게 나와서 이집트가 네모 반듯한 아주 FM 나라가 됐는데, 문제는 이집트하고 수단하고 이 영국이 좀 잘못한 게, 중간에 변덕을 부려요. 뭘 변덕을 부리냐? 여기 좀 빨간 데친데 국경을 조금 바꿉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문제인데, 그냥 이렇게 네모나게 했으면 됐는데, 처음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마음이 바뀌어. 왜냐? 카이로가 여기거든요. 카이로에서 이게 너무 멀어. 다스리기가 힘들어. 근데 수단의 수도는 이근처예요 그래서 가까워. 그래서 여기를, 지도를 지네맘대로 영국이, 요 한라일 트라이앵글이 한이 삼각형이죠. 삼각형을 수단 주고, 요 조금 튀어나온데 여기 비르타일이라고 한 여기를 이집트 줘요. 이렇게 지들이 나눠. 이게 지금까지 싸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이집트 입장에서 받은 비르타일이라는 데는 어떤 데냐? <laughs> 거짓말 안 하고 이게 답니다. 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예요. 사람이 안 살아요. 이게 처음까지이죠 이걸 받고 뭐를 줬냐? 이걸 줬어요. 크기만 해도 10배야. 경기도 땅의 2배에다가 홍해하고 다 있거든요. 항구도시야. 이걸 주고 세상에 영국 놈들이 지들 마음대로 이거 받고 가라는 거잖아. 그 누가 가겠어. 그래서 안 가져요. 안 가, 싫어. 저 사막은 너 갖고 저 삼각형 내가 할래. 이집트가 얘기를 해요. 수단은 수단들이야. 무슨 소리냐. 옛날에 국경이 결정됐잖아. 너, 요, 요거, 가져! 이거, 내 거. 이걸 주장을 해요. 그니까 러 서로 이 파란 거 A 안 갖고 B 가겠다라고 싸워요. 그래서 서로 A를 안 갖습니다. 실제로 둘다 지금 이집트가 사실상 조밀하고 있는데 서로 A를 안 갖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 저 A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내가 가져도 되라고 어떤 분이 물어보시는데 가져도 됩니다. 왜냐? 이게 국제법상 거의 유일무이할걸? 유일, 유일무이할뭐 어딘가 있겠지. 무주지. 주인이 없어. 서로 안 갖겠다 그러는 거 왜냐 이걸 만약에 가졌을 때 너는 그걸 가졌으니까 B를 배어가 되잖아요 싫은 거야 너도 나도 다 B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니까 A를 안 갖겠다 그래 그래서 무주지입니다 아무도 안 갖겠다 선언을 했어요 물론 이집트가 점의를 하고 있지만 이게 비를타위륜데인데안 <laughs> 갖겠다 난데없이 저기가 저 무주지가 되니까 이 틈을 노린 형들 아까 전에 내가 가져도 돼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내가 가져도 돼 얘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걸로 가장 히트친 분이 이분이 내가 거기서 국가를 세우겠다. 누구냐? 미국인. 미국인이 왜 거기다 세우냐? 아무도 없잖아. 야, 무주신데 내가 세우면 어때? 갑자기 미국인이 그 왕국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딸을 공주로 내세워요. 그 깃발도 만들었어요. 북수단의 공주 물론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뭐 미국에서 다 하죠. 이집트는 여행으로 한번가 봤을걸? 그다음에 거기다가 국가를 세워요. 실제 가서 깃발을 꼽습니다. 깃발을 꼽고 내 거라고 얘기하고 3,000달러가 들었으니까 이거 좀 어떻게 보전 안 되겠니? 해갖고 뭐 사람들한테 지금 투자 받고 하는 것 같은데. 물론 뭐 이집트가 보고 있지만 않을 것같아 저걸로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시료 지배를 하고 있지만 수단은 2018년이죠. 최근까지도 저거 내 나라 장난하냐. 옛날 거를 그대로 가지고 니들이 그걸 갖고 가지 해서 2020년도에도 아직도 영유권 협상을 요구하고 아직도 싸우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영국이 저, 네모나게 자른 다음에, 불과 3년 뒤에 만바뀌어서, 여기를 이러는 바람에, <laughs> 지금까지도,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이제, 그게 이집트 현실이 됐고.